안녕하세요. 말모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허리 숙여서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허리 숙여서 머리를 감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 이 통증이 어디서 오는 걸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뭔가 숙인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잘 숙이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면 골반도 앞으로 가고 몸통도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머리도 앞으로 가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죠. 뭔가가 앞으로 갈 때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줘야지 이 에너지가 균형적인 이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없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앞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이런 부담이 좀안 느껴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부담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면 나중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숙일 때 잘못 숙여지는 건 어떻게 숙였을 때 잘못 숙여지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이 골반과 그다음에 몸통과 연결해서 척추가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골반의 방향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가 장골이라고 해요. 여기는 엉덩뼈라고 해요. 자, 이 장골을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쓰면 골반의 중립 방향, 잘 쓴 제대로 된 방향 이렇게 쓸수 있지만 어떤 다른 방향으로 쓰면 엎어진 방향, 또 전방경사 방향, 스웨이프 방향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자, 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오른쪽 왼쪽에 있죠. 요 부분. 자, 요렇게 보면 요렇게 면적이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골반의 앞에서부터 뒤에 양 옆에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요렇게 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나 하면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똑바로 서 있을 때이 앞쪽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힘이에요. 이렇게. 자, 즉 앞쪽으로 다 가게 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뒤에, 자,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자, 여기 뒤에 위뒤 엉덩뼈 가시. PSIS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 골반을 요렇게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자, 요렇게 뒤에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힘. 자, 머리를 감을 때, 자, 얘도 앞으로 가요. 척추도 앞으로 가요. 몸통도 앞으로 가요. 머리도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끼워져 있는 척추가 계속 따라서 앞으로 가겠죠. 그런데 요 힘, 여기가 뒤로 갈 때, 척추가 뒤로 가는 힘도 좀 수월하겠죠. 척추만 뒤로 가기보다는, 자,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면, 요 힘과 같이 가게 된다면 굉장히 수월한 힘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자, 나는 세수를 할때 이렇게 뒤로 밀고, 그쵸? 몸통도 뒤로 가서 요 방향근, 하우거, 광배랑 같이 바닥을 누르고 그렇게 세수를 하는 부분이 되면 분명히 좋아지시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계속 잡아당겨요. 이렇게 앞에서 잡아당기면 허리도 앞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땐 아예 누워있죠. 이 부분이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을 땐이 부분이 바닥에 닿아요. 근데 이 부분만 닿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요방현근이라고 있어요. 허리 네모근.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비뼈를 끌고 내려가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면 갈비뼈를 끌고 내려가는 게 요방연근, 허리 네모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광배, 넓은 등근,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갈비뼈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골반과 몸통이 정렬이 같아서 같은 에너지로 끌고 오는 힘이 있다. 그럼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는, 태어나서 누워있을 때에는 이렇게 뒤로 갈비뼈도 가고
골반도 갔어요. 그래서 광배를 이렇게 서 있다면 광배가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니까 근육의 결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골이 들려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발가락을 입으로도 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골반이 뒤에서 광배 누르고 이렇게 치골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을 열심히 키워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반을 뒤로 잡아당기면서 앉아있는 이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앞으로 가서 허벅지고 골반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힘, 이런 힘 또는 이런 힘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골반을 잡아당기는 이런 힘으로 아이들이 앉아있죠. 자, 이렇게도 앉아있죠. 그래서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누르고 한 발을 들었다 놓고 또 뒤에서 광배 누르고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이 힘을 유지해서 한 발을 들었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걸음마를 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뭐 다리든 허벅지든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우리가 그 나이 든 만큼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퇴 직근이 붙어있죠. 누른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엎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가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학습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아, 이거 뒤로 가야지만 내가 균형이 맞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뒤로 보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제 닿아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 그 리트랙션 후인 뒤로 당기는 부분을 발바닥부터 뒤로 당길 거예요. 자, 발바닥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당기고 이렇게 뒤로 자, 이렇게 당겨요. 자,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닿으면서 좌골극을 모았어요. 궁둥뼈 가시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가 ASIS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는 부분, 자, 여기 있는 부분이 PSIS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몸속에서 좌골격이랑 얘를 밀어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사이를 뚫고 꼬리뼈에서 천골, 꼬리뼈에서 천골, 꼬리뼈에서 천골을 더 뒤로 뱉어내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뒤로 쭉 발바닥 가시고요. 좌골극, 여기 PSIS, 이 부분을 몸속에서 길게 뱉어내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왼쪽 사이로 꼬리뼈에서 천골을 더 뱉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세수하실 때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서 숙여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이 앞으로 와서. 근데 여기를 이렇게 뒤로. 자, 여기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가면 여기 있는 장골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갈 수 있게.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이시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힘도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가실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가 뒤로 가면 갈비뼈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이게 뒤로 못 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것도 앞으로 엎어지는 일종의 골반의 전방경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고 자, 여기 부분이 뒤로 가면 여기 있는 갈비뼈도 이렇게 데리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에 압이 차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바닥을 누를 수 있게. 자, 발바닥도 뒤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웨이백이어도 뒤로 가셔야 되고요. 골반 경사, 전방 경사여도, 골반의 전방 경사여도 이렇게 앞쪽으로 오지 않고 뒤쪽으로 가서 바닥을 눌러주시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앞으로 밀려있던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하는 요방연근이 갈비뼈를 데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에 압이 차서 허리가 좀 편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 다 있으시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손에 따 대시고요. 그다음 발바닥부터 좌골극 PSIS가 뒤로 가면서 꼬리뼈에서부터 천골을 뒤로 쭉 하면서 여기에서 바닥을 누르는 연습을 하셔서
자, 내가 세면대에 가서 세수를 하시거나 머리를 감으실 때 이렇게 뒤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여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자만 있다면 뒤로 가서 PSIS로 그 다음에 갈비뼈를 끌고 바닥을 내리는 이런 힘들을 좀 기르시면서 고개를 숙이는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다면 뒤로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이 힘의 균형 안에서 여러분들의 척추가 특히 허리가 보호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압력을 채우는 이 힘들 여러분들이 의자 있다면 자주자주 훈련을 하셔서 허리 아프지 않게 숙이는 방법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